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루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기도로 살다. 오늘 말씀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느헤미야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기대를 가졌습니다. 신비의 인물이기 때문이죠. 성경에 나오는 신비의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을 만났던 전혀 소개가 되어 있지 않은 신비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러하고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 가자로 내려가는 길에서 우연히 만났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러합니다. 성경에는 그런 신비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불쑥불쑥 등장하는데 느헤미야도 그와 같은 인물입니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경이로운 사람이에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왕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던 이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에 입각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항상 편견이 있어 왔습니다. 빼앗긴 나라, 식민지 백성이면서 동시에 유대인들은 저항이 강했던 민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나라가 망하면서 피해도 컸습니다. 우리 한국 가고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노래 보면 우리다 맺힌 원한 풀릴 때까지라는 가사가 있어요. 유대인들도 역시 그 과거를 잊지 못하고 맺힌 한이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 유대인 중에서 페르시아의 왕이 자기의 최측근에 그것도 술 맡은 관원장을 시켰다는 거죠. 고대의 그 왕과 황제들은 늘 반역에 그런 불안을 갖고 살았습니다. 자기를 반역하고 반란을 일으킬 그 위험을 늘 안고 살았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반란이 일어났고 그 반란을 통해서 왕을 전복하거나 폐위시킬 때 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독살이었습니다. 로마 황제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로마 황제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살을 당했는지 몰라요. 특히 이
포도주의 색깔에 약을 타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독사를 당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헤롯 왕도 예, 독사를 많이 시켰어요. 자기 아내들을 독살했고 또 자기 측근에 있으면서도 위험 요소가 있는 사람들을 독배를 내려서 독살하죠. 소크라테스의 독배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왕의 술 맡은 장관은 누구냐면 비서 중에서도 최측근 비서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즉 독이 있는지 마셔보고 독이 있으면 지가 죽는 거예요. 예. 왕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만큼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인 거죠. 유대인 출신인 느헤미야가 그런 자리에 발탁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만큼 그에게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이죠. 다니엘도 우수한 사람이었죠. 바벨론과 페르시아 두 제국을 거치면서 재상을 역임했으면 정말 뛰어난 사람인데 이 다니엘에게도 정적들이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하나님이 사자들 입을 이렇게 전부 다 이빨을 다 빼놔가지고 사자들이 네.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했지만 네. 에스더서에 나오는 에스더의 오빠인 모르드게도 역시 유대인으로서 늘 못마땅히 여기는 정적들이 있었고 하만이 그를 정말 죽이고 싶어 했었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1세의 왕실에 발탁된 서기관과 또 장관으로 발탁된 사람들입니다. 정말 우수한 사람인 것이 틀림없어요. 이 아닥사스다 1세는 아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아수에로는 역사에서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리워지는 그 유명한 페르시아 전쟁의 그 주인공인 그 크세르크세스 그 사람이 바로 아수에로이고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오른손이 왼손보다 길어서 롱기마누스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럽니다. 이 아버지 아수에로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그리스 연합군과 그 대대적인 전투 살라미스 해전 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거기에서 1400척 배를 가지고 가서 200척이 불이 타는 그리스 연합군에게 패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의 테미스토클레스를 영웅으로 만들어 준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인데 이 페르시아 전쟁사는 헤로도투스라는 그 역사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이야기꾼이 있었는데 제가 다시 읽어보니까 전적으로 그리스 입장에서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 입장에서 대단히 미화된 이야기. 300이라는 그 영화에도 보면 그 살라미스 해전을 다룬 영화인데 이 크세르크세스, 이 아수에로는 굉장히 어떤 이교 제사장처럼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에 취해 있는 사람처럼 머리를 쫙 면도칼로 밀고 피어싱을 여기저기 하고 눈은 충혈되어 있어 붉고요. 그리고 목소리는 굉장히 이상한. 그리고 테미스토클레스는 굉장히 합리적이고 영웅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이 아닥사스다는 그 아들인데 역시 아버지처럼 전투에 능했습니다. 전투에 능했고 굉장히 패권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였는데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 그리고 에스라에 나오는 아닥사스다는 굉장히 어진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성경의 어느 주석들에 보면
아닥사스다는 역사적으로는 굉장히 그 포악한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에게는 잘했다. 저는 그게 약간 개연성이 떨어져요. 정말 순수한 호기심에서 제가 여기저기 문헌을 다 찾아봤어요. 찾아보고 하다가 실마리를 하나 딱 잡았습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이 그리스 입장에서 본다면 여전히 못된 사람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자료에 보니까 그가 어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아는 실마리가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고 영웅이 되는데 너무나 우쭐해져서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아테네에는 그때 이미 이 민주정치가, 참주정치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도자가 뭔가가 문제가 생기면 그들이 추방을 하는 거예요. 그 도편 조개 껍질 위에다가 이름을 써가지고 투표를 하는 거죠. 테미스토클레스는 거기에서 신임을 잃어가지고 10년간 유배를 당합니다. 도편 투표에 의해서. 10년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정치 생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는 암살을 당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페르시아에 망명을 청해요. 왜냐하면 적진으로 가는 게 때로 안전할 수도 있는 건데 잘못 생각한 것은 아닥사스다가 그때 왕이었거든요. 자기 아버지의 원수가 망명을 신청해 온 거예요. 근데 아닥사스다가 그 테미스토클레스를 받아줍니다. 그래서 망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 기록을 보면서 아닥사스다는 마음이 온유하고 넓은 사람이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유대인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등용하고 품은 모습을 보면 아하 그렇구나. 하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그런 때에 사용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 느헤미야로 넘어가면 느헤미야의 성공 비결은 뭐가 있었을까 그런 거예요. 기도를 많이 했으니까 그건 지금 여러분 너무 나이브한 지금 결론이에요. 물론 그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그가 어떤 점이 부각될 수 있었을까? 권력자에게 발탁됐다는 것은 그가 처세술의 달인이었을 거다라는 것을 짐작하게 해줍니다. 어떤 처세가 성공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의 가장 가까운 곳에 두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어야 될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활용가치예요. 활용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지략이 뛰어나다거나 아니면 그 지략을 구현할 수 있는 디테일한 행정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렇죠? 리더십이 강한 대통령이라면 국무총리는 굉장히 디테일한 실무형 사람을 택하겠죠. 그리고 기획력이 아주 뛰어난 사람. 그런 면에서 느헤미야는 아마 최고의 스펙을 갖춘 사람이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서를 보면 그 과단성 있는 결단력과 굉장히 신속한 추진력, 또 적대자나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물리치는 그런 용단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지략과 행정력이 있다고 해서 속을 알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그런 것입니다. 가령 다윗은 일생 동안 자기 곁에 군대 장관 요압을 측근으로 두었습니다. 요압은 다윗을 위해서 쿠데타를 제압하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고 모든 굳은 일을 다 했습니다만은 다윗은 요압의 속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에게 요압을 제거하라. 그 요압이 너에게 후환이 될 것이다. 그런 유언을 남기죠. 속을 믿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왕에게 등용될 수 있는 또 하나의 미덕이 있다면 그것은 내적인 미덕입니다. 정의로운 성품 그리고 신실함이에요. 이것을 한 사람이 다 가지기라는 것은 힘들어요, 여러분. 그 앞서 말한 지략과 행정력도 한 사람이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걸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정의로운 성품과 신실함이라는 것은 정말로 한 사람이 가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의로운 성품을 가진 사람은 보통 분노가 많아요. 그죠? 예, 법대로 해! 세상이 왜 이러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회사나 조직에서도 이렇게 정의감이 강하고 분이 많은 사람은요, 이 밑에 사람으로 쓰기가 힘들어요. 그죠? 예. 사장이면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부담스러워. 예. 예. 부장님이 지난번에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되겠어요? 예. 매니저면 똑바로 하세요. 그러면 힘들어. 부담스러워. 예. 그래서 저 사람 저쪽으로 좀 전출 좀 보내주세요. 같이 하기 힘들어요. 예. 근데 그러면서 신실하고 정말 성실하고 신의가 있는 사람은 어려워요. 이게 성품이 잘 맞지 않는 거야. 근데 이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서로 입맞추는 바로 그러한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 잘 배워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모난 성품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두 가지의 모순된 성품이 함께 하나가 될 때 극대화가 되는데 이 느헤미야에는 이것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죠? 공의에 대한 아픔과 또 거기에 대한 굉장히 그 갈망이 있으면서도 신의가 있고 신실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예요. 바로 이러한 점들이 이 어진 권력자인 아닥사스다의 마음에 쏙 드는 거죠.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뭐 스펙만 조금 올라서 어학을 몇 개를 잘한다거나 그것만 가지고는요 세상은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지만 내적인 성품과 외적인 능력이 겸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을 계속 받으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어느 날 그런 스케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은 지금 빙산의 일각이고 첫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애통하며 기도로 나아가다. 느헤미야는 유대 지방을 방문하고 온 형제인 하나니아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대해서 그가 궁금한데 뭐에 대해서 궁금하냐면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 즉 벌써 긴 세월이 지났잖아요. 예루살렘이 멸망한 지가 벌써 15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그 사람들은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은 자들, 그 땅의 렘넌트들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나눴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나눴어요. 이사야서 10장에 보면 그들은 두 부류로 나눠지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자기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후손이잖아요. 근데 자기는 거기서 태어났으니까 몰라. 그냥 자기는 페르시아에서 태어났지.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자기의 운명 과거가 디코딩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하나님이 쓰임받도록 부름받은 사람의 후손인데 우리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또 놓아두셨고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은 다시 구원의 줄기를 일으키실 거라. 그게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볼까요? 예, 그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그 말을 알게 되네요. 그래서 그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고 관심 있는 것은 뭐 한국 교회가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말씀 한국, 선교 한국, 이 은둔의 나라, 이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에 민감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을 그들이 져서 온 세상에 나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는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이를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은 열방의 장사꾼으로 부르시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이 말씀을 읽은 게 분명합니다. 예, 저하고 한 절씩 읽을까요?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자 속에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이스라엘이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가봤나요? 안 가봤어요. 일생에 안 가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가 망한 나라에 무슨 관심이 있을까요? 그러나 그의 관심은 하나님을 통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왜 사랑하죠? 말도 잘 안 듣고 뭐 사춘기가 뭐 벼슬인 줄 아는 뭐 했니? 그러면 몰라요. 어우, 미워 죽겠어. 왜 사랑하죠? 아내는 남편을 왜 사랑하죠? 돈 좀 벌어, 그것도 잘 벌지도 못하면서 그걸로 뭐 위세하는 거예요? 결혼하면서 아내는 렛대강을 건너고 자기의 모든 꿈을 다 접고 버렸는데 그 마음을 아는가 모르는가, 신혼여행에 단꿈도 다 지나갔고 이제는 별 볼 일도 없는데 왜 사랑하죠? 왜? 남편은 아내를 왜 사랑할까요? 늘 못 믿어하고 잔소리가 쩌는 아내를 왜 사랑하죠? 하나님 때문이죠. 느헤미야는 그럴 거예요. 나는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가? 나는 내 삶을 왜 사랑해야 되는가? 그 질문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은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으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간의 사랑, 사이간자, 간의 사랑, 하나님을 사이에 둔 사랑. 우리가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게 해줘야 돼요. 예수 쟁이를 만드는 거, 그게 목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사이에 두고 서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네. 예를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가 사랑한 것은 어떤 민족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어떤 도시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요, 그가 사랑한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을 사랑한 것이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지 않은 예루살렘을 위해서
그 남은 자들을 위해서 눈물로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를 사랑한 하나님이 그들을 또한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일들을 그들을 통해서도 이루시리라 생각하니까 마음이 벅차 오르는 거죠. 이 느헤미야는 모든 삶의 문제를 정말 내면에서부터 시작한 인사이드 아웃, 요즘 표현대로 인사이드 아웃의 전형적인 모델입니다. 그가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5절부터 11절까지 기도가 나오거든요. 5절 한번 보여주세요. 예. 그는 마치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그냥 하나님 뭐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이 슬퍼요. 그러니까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이 왕조의 실록을 쓰는 사관이 그 기록을 읽어주는 것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조상 민족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기고 범죄했습니다. 우리가 내가 그 사실을 보니까 그게 너무 가슴에 점이고 슬프고 뼈가 아픕니다. 그래서 너희가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방 민족 가운데 내가 흩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은 하셨습니다. 주님의 공의를 높여드리고요. 그러나 이 백성이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면 너희가 하늘 끝에 가서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땅 끝에서도 너희를 모아드리겠다고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제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제시하면서 마치 타임키퍼, 하나님 일어나세요,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이게 말씀의 사람인 거예요. 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그는 누구 뭐 핑계대고 환경 탓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과 단독으로 쇼다운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다.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다는 사실을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라는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로군요. 그리고 이어서 너희가 다시 말씀 안으로 돌아오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 어디인가? 그건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이 거룩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예루살렘을 온 세상의 메트로폴로 만들겠다는 게 아니라 거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곳으로 가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어디서 해든지 되지. 예배를 드릴 때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제 예배는 아무데나 드려도 되는 것으로 돼버렸어. 틀렸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리고 공항에서 드리고 비행기 안에서 드리고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아무데서나가 아니에요. 비행기 안에서 드렸으면 비행기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비행기에서. 그죠? 10월 17일 날, 제 아내 생일인데 그날 비행기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는 10월 17일 날은 내가 비행기에서 예배 드린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야. 아무 데서나 드린 게 아니에요. 아무 데서나 드리는 예배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 데나 가는 것 아니에요. 아무나 사랑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아무나 사랑하면 하나님 사랑한 거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는 로케이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지점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자리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벌써 이 말씀 안에서 바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현장으로 가기를 이미 결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까 말이에요. 그는 기도하면서 이미 마음이 저만치 가 있습니다. 저만치 가 있어요. 그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벌써 가진 비전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의 기도는요, 출사표 같습니다. 제갈공명이 있었던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에게 주군에게 올리는 그 긴 출사표, 자기의 확정되고 확정된 마음을 올리는 그 충정의 마음, 마찬가지로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기획안을 다 올리고 있어요. 기도하는 순간에 그의 마음은 이미 저만치 가 있습니다. 그는 오거나이즈의 귀재예요. 실행의 관찰 능력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체적인 기획안을 기도로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그게 어디 나오냐고요?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예.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저를 유대 총독으로 임명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구체적인 미션을 가지고 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낼 거거든요. 그렇죠? 예. 자기가 그냥 자연인으로 예루살렘을 가가지고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아 가고, 그리고 그게 왕의 이해관계, 왕의 이름으로 왕의 은총을 입어 가는 것으로 하나님 그렇게 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병력과 물자를 공급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곳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고 다시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이 예사야를 통해서 약속하신 그 렘넌트들과 남은 자들과 포로된 자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현장에 내가 있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멋지지 않냐고. 그렇죠. 정말 멋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새 이스라엘, 말씀의 제사장 나라를 다시 일으킬 기회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게 느헤미야의 출사표예요. 그의 슬픔의 기도는요, 아까 일부 예배 때 우리 이주 목사님이 그 소개한 그림이 아마 이미 어디에 있는 그림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 그림. 눈물을 흘리는 굉장히 처량한 아저씨로 나와요. No. 그의 눈물은 처량한 한탄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무너졌는데 어떡하죠? 어떡하죠?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죠? 그게 아니고요. 그의 눈물은 감격의 눈물이에요. 네, 갈망의 눈물이에요. 비전의 눈물이죠. 그는 감격과 출사표로 그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슬픔에만 머물러 있을 수는 없었어요. 발걸음을 돌이켜서 가는 거예요. 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이 기도를 얘기하고 마지막에 재밌는 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1절 마지막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리고 그때 내가 왕이 술관원이 되었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번역을 보시면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나는 그때 왕의 술관원을 맡은 사람이었느니라 그런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세상 속에서 주신 배역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그가 술상무였던 건 아니에요. 곤드레 만드레 해가지고 대화 한잔 드셔보시옵소서. 그게 아니라 그는 왕 앞에 나가서 자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진 사람인 줄을 떳떳하게 밝히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그러면서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되이 감당해서 왕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일사천리 마음을 확장하고 받은 줄로 믿다. 느헤미야는 언제 마음을 정했을까 그러는 거예요. 기도는 해보니까 기도할 때 이미 응답이 와요. 예. 업로드할 때 다운로드는 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기도를 할 때 하나님과 루트가 통해버리니까 벌써 하나님. 여러분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내가 30분간 다 얘기하거나 그때부터 상대방 얼굴이 보여요? 아니죠. 내가 얘기할 때 상대방 얼굴 다 보여요, 벌써. 그래서 표정만 봐도 알아요. 얘기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내게 호의를 가지고 대하는지 아닌지 금방 알아버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이 벌써 다운로드가 막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도 벌써 알아요. 기도할 때 얘가 마음을 정했는지 안 정했는지 다 아는 거예요. 기도할 때 이미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고요. 기도할 때 이미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미 자기를 빼앗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응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래서 왕에게 청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서 소원을 아뢰는 거예요.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던 땅에 가서 무너진 성을 중건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의 기쁨을 얻어 가겠습니다. 왕의 은혜로 이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 반지로 도장을 찍어 조서를 내려주십시오. 기획안이 여러분 아주 그냥 디테일해요. 가는 중간에 거쳐야 될 관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나에게 비호의적인 총독들을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 아무 문제 없이 조서를 내려주시고요. 그리고 저에게 병력과 물자를 내려주실 때 제가 가서 제 개인 별장 짓고 그 다음에 부족하거나 남거나 하지 않게 정확하게 측량해서 성을 중건할 수 있는 물자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그 옆에 성경 보니까 왕후가 옆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왕후가 있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올까요? 예, 보통 왕들이요. 예, 왕후에게 의지하거든요. 예, 왕후가 저 사람은 예, 사람을 잘 분별을 못해. 내가 옆에 있어줘야 돼. 예, 근데 중요한 안건이 올라오니까 왕후가 옆에 있는 거야. 왕후가 옆에 언제 올 건지 물어보세요. 그 왕이 그래 언제 돌아오겠느냐. 느헤미야가 정확하게 기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기한 안에 느헤미야는 돌아오는 게 느헤미야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죠? 그 기간 안에 다시 돌아왔다가 그리고 다시 또 총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 그는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가는 대적들의 장애물을 없애고 건축자재와 운송할 무장병력까지 다 마련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그의 마음은 벌써 저만치 가 있습니다. 에스라는 5개월이 걸려서 예루살렘에 갔다고 기록되는데 이 느헤미야에는 말이죠. 재밌는 게 가는 얘기가 없어요. 2장에 보니까 벌써 예루살렘 가 있어요. 한국 사극 같아. 한국 사극의 주인공이 사신이면요. 청나라에 금방 갔다 와요. 예.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녀왔습니다. 벌써 갔다 왔구나. 그런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제 정말 힘든 과제를 앞두고 있는데요. 성벽을 세우는 것은 표면적인 과제이죠.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는 산발랏과 아주 간교한 대적들이 그를 반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눈치 보는 그 렘넌트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남은 사람들은 그 대적들의 위협과 현실의 밥그릇의 이해관계 안에서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어떻게 확신을 줄 것인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데 자신감을 잃어버렸어요. 그죠? 뭐 어떻게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남들이 다 집사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말씀에 따라 산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늘 두 사이에 맷돌 사이에 낀 것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감 없는 비난하면 쑥 들어가고 그리고 막 한참 띄워야 간신히 앞에 서지만 여전히 자의식이 불안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하게 서는
그러기 위해서 성령을 덧입고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주체적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한 세상을 살아야 될 텐데 이 렘넌트들이 그러지 못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 일을 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가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기 운명을 걸고 그 말씀 안에 들어서서 그를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가능한 과제는 없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는 그 마음의 결단과 구체적인 실행이 곧 기도가 되게 했어요.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가니까 시차가 있었든지 원로에 너무나 피곤했던데 잠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을 돕니다. 성벽을 돌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의 기도는 말을 타고 현장을 답사하는 거예요. 그가 현장을 답사하는 것은 곧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기도하면서 벌써 모든 것을 다 결정하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가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지 보세요. 그 성벽을 다시 세우는 일에 52일 걸리잖아요. 그 장애와 또 반대를 무릅쓰고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설득하며 신속하고 단호하게 그의 희생과 헌신으로 그는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이 핑계 저 핑계로 옮겨 다니면서 방관자처럼 사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두 세계 가운데 끼어 있었지만 그러나 두 세계의 승리자였습니다. 제가 어떻게 직업을 하다 보니까 술관원장이 돼가지고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지 않았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이 저에게 주신 직업은 이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 받겠습니다. 내 마음은 정말 불타고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은 이미 저만친 가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가곡 중에 저 구름 흘러가는 곳이라는 가곡이 있어요. 저 구름 흘러가는 곳 내 마음도 따라가라.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성령의 바람을 따라 성령의 물결을 치는 따라 주님의 구속사가 가는 곳에 내 마음도 따라가라. 나는 두 세계에 끼어있지만 그러나 두 세계의 승리자. 기도하며 살면 되니까, 살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말 타고 기도하면 되니까, 그리고 건축 현장에서 돌을 쌓으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그들을 설득하고 나를 희생하고 모범을 보이면서 기도하면 되니까. 기도의 그에게 기도는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 누가 비겁하다 하겠습니까? 누가 돌을 던지겠습니까? 누가 위선적이라고 말하겠어요? 누가 속을 알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까? 예. 기도하는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단지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을 뿐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이번 사순절에 한번 우리가 쇼부를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예.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런데도 아직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예. 이렇게 하기도 저렇게 하기도 뭐하고 몸은 약하고 돈은 아깝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주는 평판은 걱정되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서 한번 승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페르시아의 월급쟁이로 왕의 측근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아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왕에게 독을 타고 배신하고 떠나느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왕의 이름으로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파견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잖아요. 그는 유다이즘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라. 멋진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멋진 인생 살길 바랍니다. 인사이드 아웃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 앞에 살듯이 기도하고 기도하듯이 사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가는 곳에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아네모네가 피고
그리고 사막의 실랑과 타조가 그들을 존경하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이지만 끝까지, 작은 일이지만 위대하게 주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로 살겠습니다. 주님, 살듯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있는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운명을 두고 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세상의 어떤 처세의 길보다도, 어떤 정보 체계보다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은 지혜롭고 분명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살기로 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를 위해서 부르셨고 또 우리의 안일한 자리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주님 위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 순례의 길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로 살겠습니다. 이번 사순절에 하나님 그 기도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함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신 하나님.